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일 JTBC의 아침 N을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내년 677조 원 규모의 예산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강하게 맞섰습니다. 민주당은 4조 원 줄인 예산안을 본회의에 올리겠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감액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협상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본회의에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안을 보고합니다. 감사원은 긴급 브리핑을 열고 탄핵이 부당하다는 점을 밝히고 대통령실, 관저, 감사부실 의혹 등을 반박할 예정입니다. 새 유럽연합 지도부가 출범 첫날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지지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이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습해 30여 명이 숨졌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전투에서 사망하거나 부상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저녁 전북 전주시의 한 고속도로에서 차량 7대가 추돌해 6명이 다쳤습니다. 전남 고흥에선 바다에 빠진 50대 선장이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놓고 벼랑 끝 대치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당은 4조 원을 감액한 예산안이 나라 살림을 정상화하는 특단의 조치라면서 오늘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예산안을 철회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추가 협상은 없다고 맞섰고 대통령실은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전적으로 야당인 민주당의 책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67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여야 간 치킨 게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원안보다 4조 원가량이 깎인 감액 예산안을 오늘 본회의에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여당과의 합의가 불발되고 기재부가 증액에 동의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법정 시한인 내일 본회의에 감액 예산안을 상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 예비비와 대통령실 특별활동비 등을 삭감한 것에 대해선 잘못된 나라 살림을 정상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일방적인 예산 삭감으로 민생 고통과 치안 공백이 가중될 것이라며 감액 예산안을 철회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협상하지 않겠다고 맞섰습니다. 예결위까지 통과했으니 이제 정부나 여당이 저 자세로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헛된 망상은 버리시라. 그런 일 없을 것이다. 여당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만찬 회동도 거절하면서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오후 2시 본회의 전까지 여야 간 막판 협상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각 지역구 예산 확보가 걸린 상황에서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된 예산안은 여야 의원들 모두에게 협상의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야당 단독 처리는 물론이고 협상 불발로 국회 예산 처리 장기화에 따른 혼란도 민생에는 결코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안을 보고합니다. 감사원장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감사원이 오늘 긴급 브리핑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추진에 대한 입장을 밝힙니다. 최다령 사무총장은 오늘 브리핑에서 감사원장 탄핵이 부당하다는 점을 밝히고 야권에서 탄핵의 이유로 제시한 대통령실 관저 감사 부실 의혹에 대해 반박할 걸로 보입니다. 앞서 전윤철, 김황식, 양건, 황찬현, 최재형 전 감사원장들은 공동 성명을 내고 정치적인 이유로 감사원의 헌법적 임무 수행이 중단돼선 안 된다며 야당의 감사원장 탄핵 추진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밤사이 전국 곳곳에서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전주의 한 고속도로에서 차량 7대가 잇따라 부딪혀 6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전남 고흥에선 배에서 발을 헛디뎌 바다에 빠진 선장이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정수아 기자입니다. 차량 앞뒤가 찌그러지고 범퍼와 창문은 부서졌습니다. 산산조각난 파편들과 함께 차량들이 고속도로 한편에 줄지어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순천 완주고속도로 동전주 나들목 근처에서 차량 7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2차로에서 달리던 승용차가 차선을 바꾸려다가 1차로 차와 추돌했고 갓길에 멈춰선 차를 뒤따르던 차가 또 들이받았습니다. 그리고 30분 뒤 사고 여파로 차량들이 정체하던 중 또 다른 차 넉 대가 다시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한 명이 발목이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었고 모두 6명이 다쳤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경부고속도로 울산 울주군에선 달리던 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운전자 등 탑승자가 재빨리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고 출동한 소방은 20분 만에 불을 껐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의식 있어? 캄캄한 밤바다에서 해경 구조대원들이 다급히 움직입니다. 어제 저녁 7시쯤 전남 고흥군 녹동항에서 배에서 내리던 50대 남성이 발을 헛디뎌 바다에 빠졌습니다. 선장인 이 남성은 해경에 구조된 직후 저체온 증상을 호소한 가운데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어제 오후 6시 10분 강원도 철원에선 70대 남성이 한 국도를 건너다 승용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경찰은 무단횡단 사고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이보다 약 1시간 전에는 춘천의 한 도로에서 비보호 좌회전 승용차와 오토바이가 부딪히면서 3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JTBC 정수아입니다. 명태균 씨가 운영했던 미래한국연구소가 여론조사 업체에서 준 채무 이행각서가 공개됐습니다. 여론조사를 위해 6천만 원을 썼는데 돈을 제때 갚지 못해서 쓴 겁니다. 이 각서에는 대선이 끝나면 김건희 여사에게 돈을 받아 갚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강혜경 씨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문서가 확인된 겁니다. 윤재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문건은 명태균 씨가 운영했던 미래한국연구소가 대선 뒤인 2022년 7월 여론조사기관 PNR에 써준 채무이행 각서입니다. 각서에 따르면 PNR은 지난 대선 당시 미래한국연구소에 여론조사를 위한 ARS 회선을 빌려주고 그에 해당하는 비용 6천여만 원을 제때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PNR은 그의 말까지 돈을 갚지 않으면 사기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통보한 내용을 확인하는 각서를 요구했고 미래한국연구소의 실무자인 강혜경 씨가 서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각서엔 김건희 여사에게 돈을 받아 갚겠다고 약속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미래한국연구소 측이 PNR 대표에게 대선 이후 김 여사에게 돈을 받아 미수금을 모두 변제하겠다고 약속했던 겁니다. 명태균이 김건희 여사한테 돈을 받아서 미수금을 처리를 하겠다 했기 때문에 그 내역서도 원래 이제 220 부가세 포함해가지고 명 씨가 김 여사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는 것을 공공연히 얘기해왔다는 강혜경 씨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문서가 공개된 겁니다. 각서엔 작성일 현재 김건희 관련 내용은 허위라는 내용도 포함됐는데 대선 이후 미수금을 변제하겠다는 약속이 그 당시까지 지켜지지 않았다는 의미로 넣은 문구라고 민주당 측은 설명했습니다. JTBC 윤재영입니다. 이달부터 새로 출범한 유럽연합, EU 지도부가 출범 첫날에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지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EU에 나토 가입 등을 요청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는 이날 우크라이나 곳곳을 공습해 30여 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조민중 기자입니다. 구급대원들이 무너진 건물에서 부상자를 꺼냅니다. 불을 끄기 위해 물을 뿌려보지만 역부족입니다. 미사일을 맞은 차는 새까맣게 탔습니다. 현지 시간 1일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를 공습해 30여 명이 숨졌습니다. 러시아군은 전날부터 새벽 사이 미사일과 공격용 드론을 우크라이나에 날려보냈습니다. 건물과 상점이 파괴되면서 4명이 숨지고 24명이 다쳤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러시아 측은 우크라이나 곳곳에서 벌어진 전투로 우크라이나군이 병력 1,500여 명을 잃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날 내년 국방 예산 13조 5천억 루블, 우리 돈 약 192조 5천억 원에 서명했습니다. 올해보다 30% 늘어난 수치로 역대 최대입니다. 이런 가운데 EU 새 지도부가 출범 첫날 우크라이나를 방문했습니다. 안토니오 코스타 상임의장 등은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나 다시 한번 지지를 보냈습니다. We plan to provide for a full year every month 1.5 billion euros of assistance. Comes from the proceeds of Russians' frozen assets and can also be used for military purposes. 젤렌스키 대통령도 EU에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과 장거리 무기 사용 확대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어 나토의 가입 초청은 우리의 생존을 위한 것이라며 우리가 강해지려면 나토의 안보 보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교도통신과 인터뷰에서 러시아 서부 지역에 파병된 북한군이
전투 중 사망했거나 부상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조민중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인사를 둘러싼 잡음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돈을 잇따라 요직에 임명하고 지난 대선을 사기라고 주장하며 언론인을 응징하겠다던 인물을 FBI 국장에 발탁해 논란입니다.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자신의 사돈인 마사드 블로스를 아랍 중동 문제 고문에 임명했습니다. 블로스는 작은 딸 티파니의 시아버지로 대선 당시 아랍 무슬림계 득표 전략에 공을 세운 인물로 평가됩니다. 트럼프는 전날엔 큰딸 이방카의 시아버지 찰스 쿠슈너를 주 프랑스 대사로 발탁했습니다. 트럼프가 잇따라 자신의 사돈을 요직에 발탁하면서 가족관계 인물을 공적 인사에 기용해 이해충돌 소지가 크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쿠슈너는 특히 과거 탈세 등 혐의로 2년간 복역한 전력이 있는데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사면받은 이력 탓에 논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날 FBI 국장에 지명한 캐시 파텔 전 국방장관 비서실장을 놓고선 현 백악관에서 공개 비판이 나오는 등 논쟁이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And what makes the FBI director different from most other nominees is they're not just appointed for one term of a president. They're appointed for enough time to last past two terms of a president because they're supposed to be insulated from politics. 캐시 파텔은 트럼프 충성파 가운데서도 특히 논쟁적인 인물이라는 게 미국 언론의 지적입니다. 파텔은 2020년 대선을 사기로 규정하고 바이든을 도운 언론인을 추적해 응징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습니다. We will go out and find the conspirators not just in government but in the media. Yes, we're going to come after the people in the media who lied about American citizens, who helped Joe Biden rig presidential elections. 특히 연방 정부의 기득권을 의미하는 딥스테이트에 관여돼 있다며 FBI 본부를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력 탓에 FBI 내부에선 벌써부터 임명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때문에 미성년자 성매매 의혹으로 중도 낙마한 맷 게이츠 법무장관 지명자 사례처럼 상원 인준을 낙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Instead, the Department of Justice is going to serve Donald Trump's political interests. That's what Cash Patel has said he thinks the Department of Justice and the FBI should do, and that's why Republicans and Democrats should be examining how damaging this nomination could be to American democracy.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서울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가 온라인 의사 커뮤니티에서 집단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괴롭힘을 당하는 이유는 커뮤니티의 기준에 맞지 않는 근무지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 이렇게 말했습니다. A씨는 어제 온라인 커뮤니티와 블로그에 의사 커뮤니티를 폭로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지난달 A병원에서 일반의로 근무한 뒤부터 자신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모욕하는 글이 온라인에 올라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커뮤니티 글에는 동료 등에 칼을 뽑고 신나냐, 선배들을 다 죽이고 그 원한을 그대로 가져갈 것이라며 A씨를 감귤, 부역자라고 비난하는 내용이 쓰여 있었습니다. 괜찮을 줄 알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정신적으로 좀 타격이 크네요. 네. 신상 정보가 계속 유출이 된 부분에서는 어쨌든 저희 나름대로 지금 수사 의뢰를 할 거거든요. 의정 갈등이 불거진 후 면접을 보게 됐는데 병원에선 이전 근무자들이 협박 전화를 받고 일을 그만뒀는데 괜찮겠느냐 이렇게 물었고 당시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A씨는 또 익명의 의사 커뮤니티에서 누군가 자신인 척 글을 써서 논란을 부추겼다고 주장했습니다. 필요에 의해 직장을 구했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려던 것도 아닌데 갑자기 수백 명이 조롱하고 비난하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법적 대응을 하려 하지만 혼자 힘으론 이겨낼 수 없어 글을 쓰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 시즌 2 공개를 앞두고 프랑스 파리에서 대형 행사가 열렸습니다. 체감 기온이 영하로 떨어진 파리에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현지 시각 1일 파리 개선문이 보이는 샹젤리제 거리. 익숙한 멜로디와 함께 분홍색 옷을 입은 가드들이 등장했습니다. 저 멀리 영희 인형도 보입니다. 넷플릭스가 26일 공개 예정인 오징어 게임의 새 시즌을 홍보하기 위해 연 행사입니다. 녹색 운동복을 입은 456명의 참가자, 움직임을 감지하는 센서를 몸에 달고 드라마 속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의 프랑스 놀이 하나 둘 셋 햇님을 했습니다. 누구 신?
드라마처럼 총에 맞지는 않아도 움직인다면 곧바로 탈락입니다. 프랑스의 인플루언서들과 함께 팀전으로 치러진 게임이었는데요. 경기를 마친 모든 참가자는 새 시즌을 공개하는 시사회에 초대받았습니다. 넷플릭스는 오는 10일 파리 시내 대형 극장에서 2,800명의 오징어 게임 팬들과 함께 첫 화를 공개합니다. 올 시즌 프로야구 통합 우승을 차지한 기아 타이거즈가 광주를 누볐습니다. 팀은 선수들과 또 팬들과 우승의 기쁨을 나눴는데 눈을 뗄 수 없는 장기 자랑이 화제였습니다. 팬들과 함께한 이날 무대 위엔 MVP 김도영이 아닌 도니가 등장했습니다. 뉴진스의 한이로 분장한 김도영은 한이가 불렀던 푸른 산호초를 안무와 함께 열창했는데요. 어떻게 이런 무대를 준비했는지 말씀해 주시죠.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렇게라도 샤라웃 하고 싶었습니다. 변우 역과 박정우가 내 귀에 캔디를 선보이면서 상금 300만 원과 함께 우승을 차지했고요. 이준영과 전상현은 로제의 아파트를 재현하는 뮤직비디오까지 제작하면서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30일 기아 타이거즈 선수단은 광주 금남로에서 우승 축하 시가 행진을 펼치고 팬 5,000명과 V12 타이거즈 팬 페스타를 다 함께 즐겼는데요. 이번 카퍼레이드 1989년 우승 이후 35년 만의 축제였습니다. 선수들도 팬들도 정말 잊을 수 없는 날을 만든 것 같습니다. 의정 갈등을 풀기 위해 만들어진 여야 의정협의체가 네 번째 회의를 끝으로 3주 만에 활동을 멈췄습니다. 여당은 잠시 휴지기일 뿐이라고 했지만 의료계는 정부 여당의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의대 수시 합격자 발표를 곧 앞두고 있어서 의대 증원을 뒤집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희령 기자입니다. 지난달 11일 여야 의정협의체가 첫 발을 뗐습니다. 하지만 네 번째 회의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여야 의정협의체 대표들은 당분간 공식적 회의를 중단하고 휴지기를 갖기로 하였습니다. 언제 다시 만날지도 정하지 못했습니다. 언제부터 다시 재개합시다 하는 합의된 날짜는 없습니다. 출범 3주 만에 협의체가 멈춘 건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 때문입니다. 대한의학회와 의대협회는 수시 미충원 인원을 정시로 넘기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25년 정원부터 줄이자고 요구해왔습니다. 2025년 의과대학 정원과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을 충분히 검토하여 구체적인 조정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현재 입시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수험생을 비롯한 교육 현장에 막대한 부담을 주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것을. 정부와 여당은 휴지기를 갖는 거라고 했습니다. 비공식적인 대화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의료단체는 정부 여당의 확실한 태도 변화가 대화의 전제 조건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휴지기라고 말씀하셨나요? 그거는 정부 여당 입장인 것 같고요. 저희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의정협의체는 시작부터 야당이 빠지고 일부 의료단체만 참여한 상태로 출범했습니다. 반쪽짜리라는 지적을 받으며 운영되다 3주 만에 파행하면서 연말까지 성과를 내겠다는 목표도 결국 없던 일이 돼버렸습니다. JTBC 이희령입니다. 경제 불황 때문에 소비자들이 지갑을 점점 닫고 있습니다. 꼭 필요하지 않은 것부터 소비를 줄이고 있는데요. 지난 3분기에 가구당 월 평균 소비 지출에서 옷과 신발의 비중이 역대 가장 낮았습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서울 연남동의 옷가게입니다. 지난해만 해도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던 곳인데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주말에는 보통 150명 정도 들어왔다면 요즘에는 한 7, 80명 정도 들어올 정도로 많이 줄었고 매출도 많이 떨어지고. 다른 방법을 고민하고 있지만 걱정이 많습니다. 다른 방향으로 손님들이 구매를 하실 수 있게 많이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조금 많이 하려고 많이 지금. 지난 3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비 지출에서 의류 신발 비중이 3.9%로 역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4분기에도 6%였는데 점점 줄더니 3%대까지 내려온 겁니다.
옷에 쓰는 지출을 70% 정도 줄인 것 같아요. 예전에 브랜드 소비를 좀 하다가 이제는 요새 친구들도 같이 이제 구제나 빈티지 이런 쪽으로. 특히 소득 하위 20%의 감소율이 13%에 달했습니다. 불황이 길어지면서 꼭 필요하지 않은 것부터 소비를 줄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사실 눈에 띄면은 무조건 갖고 싶다는 생각에 바로 사게 됐는데 좀 많이 높아진 옷가격에 이 정도를 주고 사야 되나라는 생각. 이런 여파로 도소매 자영업자가 많은 40대 가구의 3분기 사업 소득은 1년 전보다 13%나 줄었습니다. 통계가 집계된 2006년 이후 가장 큰 감소폭입니다. 소득 수준 자체도 코로나19 팬데믹이 절정이던 2021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대구 FC가 접전 끝에 충남 아산을 3대1로 이기고 K리그 1에 잔류했습니다. 창단 이후 첫 승격을 노렸던 충남 아산은 120분 연장 혈투 끝에 패배를 당했습니다. 최승기 기자입니다. 연장전 전반, 골문 앞 혼전 상황에서 수비 머리를 맞고 왼쪽으로 흘러나온 크로스. 대구의 이찬동이 놓치지 않고 발리슛으로 연결합니다. 승부의 쐐기를 박는 대구의 역전골이었습니다. 1차전에서 대구를 4대3으로 제압한 충남 아산은 비기기만 해도 1부 리그에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벼랑 끝에 몰린 대구는 시작부터 거세게 몰아붙이더니 전반 추가 시간 해결사 세징야가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후반 38분에는 이용래의 중거리 슈팅을 에드가가 방향만 살짝 바꿔 추가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대로 대구의 승리가 굳어지는가 싶었지만 후반 추가 시간 충남 아산 주닝요가 페널티킥을 침착하게 성공시키며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하지만 충남 아산은 연장전에 이찬동에게 결승골을 내주며 첫 1부 리그 승격의 꿈은 다음으로 미뤄했습니다. 대구는 1, 2차전 합계 스코어 6대5로 역전에 성공하며 1부 리그 팀의 자존심을 지켰습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흐리고 중부와 전북을 중심으로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13도, 광주와 대구가 17도 등으로 어제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높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다만 내일부터는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며 또다시 영하권 추위가 예상됩니다. JTBC 아침에는 마칩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